40년 전 박정희 시대에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홧김에 대통령 욕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은 민주화 뒤 사라졌는데 이명박 시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같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언론인을 잡아가는 현상이 다시 생겼고 박근혜 시대에는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 대한 가벼운 풍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아버지 시대의 막걸리 보안법이 딸 시대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유신 시절 20대 청년이었던 67살 김영기 씨.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를 오랜만에 만납니다. 형이 인물 잘생기다고 형이 인물 찐다고 막 그래. 사람이 생기고 막 신선했던 자신의 인생을 그나마 잘 아는 고향 사람이기에 김영기 씨는 마음이 편합니다. 한동안 내가 몰랐는데 그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기가 막힌 그 완전 한 사람 인생이고 막 느낀 거죠. 술 한 잔 기나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975년 군대를 다녀온 청년 김 씨는 친구들과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내 가게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셋이서 그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 물고기를.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이 바빠서 새마을 사업을 못해 큰일이라는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김영기 씨는 술김에 대통령 욕을 한마디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임금도 없으면 임금 욕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오늘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욕하면 안 돼. 그러고 내가 도둑놈이다 이랬습니다. 도둑놈이다.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라고 이렇게. 저 일어서면서 당신이 왜 대통령 욕을 하는가요? 이러면서 이래 사태질을 하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 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날 김 씨는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문이라 그런 것이 참 사람 진짜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거요. 뭐 꿀한테 해놓고 여기 바른 거 여기 허벅지 바른 거 이렇게 뒤죽지에 들어가지고 뒤죽지에도 이거 묶습니다 이걸. 이런 방망이는 이 줄을 따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올려버려요. 머리고 뭐 얼굴이고 배가 없어서 바른 거예요. 이래 조사하다 너 같은 촌놈의 새끼들 한도는 죽어봤댔다. 지도세도 모르게 정리 된다 이거야. 안 죽으려면 이야기하라 이거야. 진짜 지금 생각 소름 떨려요. 소름 끼쳐요. 김 씨는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요시찰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취업도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 5월 패소했습니다. 고문도 허위 자백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죄 없이 고문을 받고 징역을 살고 인생이 망가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만 보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김 씨는 회한이 밀려듭니다. 어제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살고 나와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 속을 못 이겼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를 조금씩 태우셨던 양반이 나오니까 막 하루에 막 두 갑 세 갑 막 태우시더라고. 그렇지만 이러고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네. 저도 생각하면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김영기 씨의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판결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급조치 발동도 위법하고 거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해왔어요. 한 99%가. 그러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판결에 따라서 그나마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그 책임도 전부 다 뒤집어져서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받고 있고요. 1975년은 술자리에서 대통령욕을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던 세상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2015년 12월 이른 아침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인 김민호 씨는 대법원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벌써 넉 달째 1인 시위 중입니다. 김민호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에 링크를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냥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정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부터 박근혜 개인을 비방해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언론인의 취재 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댓글까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것은 그 국민 입막음 소송이 어떤 커다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가벼운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후과를 당하게 되는지 보여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입막음을 시키는 겁니다. 이하 작가입니다. 저는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만 5천 장. 지금 3만 장은 서울 전역에 지하철역에 2시간 안에 뿌려질 겁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동아면세점 옥상에서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전단지를 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작가 이하 씨. 이하 작가는 이후 건조물 침입죄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퍼포먼스를 도왔던 작가의 지인들을 추적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하 작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작품이 걸려있던 벽은 텅 비어있고 짐가방과 박스들만 가득합니다. 이하 작가는 한국을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이하 작가는 7년의 작가 생활 중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6번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올해만 4번입니다. 7년이 다 돼가는데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소도 6번 당하고. 6번? 네. 웬만한 작가들이 웬만한 사람이 평생 당할 기소를 몇 달 만에 다 당하니까. 일주일에 검찰 조사만 두세 번. 지인들까지 기소를 당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 혼자서 이렇게 그래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도망치려고 뒤를 돌아보면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힘이 되구나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맞서고 그러거든요. 혼자서. 잠깐만요.
그거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힘, 그 거대한 힘은 저의 나 혼자 맞서야지 이런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1974년 유신의 긴급조치가 선포된 지 정확하게 40년 뒤 2014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선.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